네, 저는 가파른 피탈길을 내려오고 이제 이런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맑고 청량하고 좋습니다. 온실림이죠. 이끼도 많이 끼어 있고요.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 힐링되는 느낌이고요. 몸속에 있는 나쁜 그런 노폐물들이 다 배출되는 느낌입니다. 공기 정말 좋습니다. 네, 상쾌하네요. 뭔가 온실임을 탐험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이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0.7km 남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전에 출발했을 때는 뭐 3. 몇 km 뭐 이랬는데 어느덧 많이 줄였죠. 제가 0.7km 남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369 산장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는지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돌길이고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걸을 수도 있을 그런 산길입니다. 네. 가다 보면 군데군데 넘어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고요. 이런 거 가볍게 피해 주시고요. 이런 호수 보이시죠? 아무래도 369 산장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계곡물을 땡겨가지고 산장에 공급하는 호수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걷고요.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사람 몇 명 봤습니다. 한 세 팀 정도 만났고요. 제가 중국 사람처럼 보였는지 니하오라고 인사를 하네요. 뭐 이해합니다. 누가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여기 한국 사람이 혼자 등산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그분들도 혼자 등산하는 한국인을 못 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설악산 여행할 때 혼자 등산하는 중국인 없잖아요. 그거랑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길이 조금 지루합니다. 예, 경치는 없는 반면에 계속 같은 풍경이다 보니까 이런 외나무다리 이렇게 살짝 극복하죠. 예, 여기도 외나무다리가 있네요. 네, 저는 온실림 지대를 통과하고 지금 이제 이런 초원지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예, 이런 초원 있고요. 갈대처럼 예쁘게 있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솔길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좁아서 조심조심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치를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낙석 구간이었고 그걸 지나니까 온실림이 나왔고요. 예, 온실림을 지나니까 이런 초원지대가 나왔습니다. 0.2km 남았다는 표식이 있습니다. 아마 369 산장이 맞는 것 같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위에도 요런 느낌이고요. 길 예쁘게 잘 나있죠.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술이죠. 이런 길을 걸으면 힘든 줄 모릅니다. 이 경치에 빠져가지고 정말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그런 예쁜 경치입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보이죠? 예, 100m 남은 거 369 산장이 맞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정말 여기서 매트스 깔고 낮잠 한숨 자고 싶은데 오늘 타이페이에 가야 합니다.
오늘 타이페이 가가지고 숙소도 잡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낮잠 잘 여유를 부릴 수는 없죠. 네, 지금 저는 369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0분이고요. 방금 표시석을 보니까 7.2km 되어 있던데요. 하산하려면 남은 거리가 7.2km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하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369 산장 구경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걸로 만족하고 서둘러서 하산하겠습니다. 예, 369 산장을 지나니까 이런 대나무 밭이 나옵니다. 예, 저는 잠시 옷을 갈아입었고요. 지금 반바지 반팔 입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동을 위해서 시원한 복장으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고요. 지금 거리 보이시나요? 6.6km. 예,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거리입니다. 예, 신속한 기동을 위해서 영상 촬영은 여기서 끄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1시 55분 마지막 봉우리 설산 등산의 마지막 봉우리 설산 동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고도는 3201m입니다 급속을 걸었던지 숨이 많이 차네요. 네, 저 혼자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쳐다보면서 웃는데 적응해서 괜찮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산이다 보니까 예, 저분이 저를 향해서 계속 웃고 계시고요. 예, 자, 여기가 그래도 좀 쉬운 코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현지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점심 먹기에는 조금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그늘이 없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내려간 다음에 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마지막 8개 중에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경을 요런 느낌입니다. 외국인들도 있고요. 예, 요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예, 초원 한가운데 있죠? 예, 저기 369 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설산 동봉입니다. 동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타이페이에 얼마나 가고 싶었던지 급속 행군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는 2.3km 남았고요. 시간은 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만찬은 김치 삼겹 덮밥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김치를 먹는다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급속 행군할 때는 반팔 반바지 입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조금 쌀쌀해져서 긴 옷 챙겨 입었습니다. 갑자기 급속 행군하니까 옛날 그 군대에서 했던 그런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중대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구타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연대장님이 너희 중대는 차를 타고 갈 자격이 없다. 모두 걸어서 복귀해라. 밤 10시까지 복귀해라. 그런 명령을 하달하셔가지고 물론 뭐 사병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모르죠. 예, 소대장님한테 전해들었죠. 여기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사병들한테까지 전해져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 속도로 걸으면 낙오자가 발생할 거고 또 군대에서 연대장님의 그 명령은 군대 갔다 오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죠. 연대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런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10시까지 무조건 끊어야 한다. 중대장님 말씀은. 중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생각했던 방안이 그때 저희 행정관님이 계셨는데 행정관님 차가 약간 뒤에 짐 같은 걸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체력이 부족한 그런 동료들의 가방에서
무거운 짐들을 다 뺐죠. 빼고 그렇다고 또 빈 가방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신문지 같은 거 막 채워넣었죠. 왜냐하면 행군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빈 가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부피가 큰 그런 것들은 채우고 작고 무거운 것들은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속 행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소대장님도 말씀하셨죠. 너도 빼라. 너도 빼라. 저에게도 이제 그 짐을 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안 뺐습니다. 선생님이 못 뺍니다. 왜 안 못 빼냐 물어보시길래 아니 이것도 하나의 훈련인데 훈련을 가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너 나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나고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나고 하면 진짜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나고 하면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짐을 하나도 안 빼고 이제 급속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돼가지고 그때 정말 그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보로 그렇게 행군을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또 내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중에 뭐 짐을 빼는 것도 모양새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악물고 끝까지 걸었습니다. 진짜 그때 다들 힘들어해가지고 입에 그 침 질질 흘리면서 걸었는데 저는 또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그런 그 힘든 모습 안 보이고 그렇게 잘 걷는 척 하니까 갑자기 그 중대원님이 내가 멀쩡해 보였는지 저보고 이제 맨 뒤에 가가지고 후위천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라면 해야죠 군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맨 선두에 걷고 있다가 맨 후미로 갔습니다. 맨 후미로 가가지고 그때 그 퍼져 있는 그런 전우들 챙기고 제가 그때 병장이었는데 빨리 따라 붙자 그 이야기도 하고 가방 요거 뒤에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면 가벼워지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후임들이 미안해서였던지 더 열심히 걸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후 10시에 그 자대 도착을 했죠. 군대는 불가능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급속행군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오랜만에 했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타이베이에 너무 오늘 가서 저녁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2시에 찍겠다라는 신념으로 그 1년 하나로 달렸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5분입니다. 남은 거리는 2.3km고 요 같은 속도면 20분이면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제가 8끼를 챙겨왔는데 8끼 중에서 마지막 식사를 끝마치고 한 25분쯤에 15분이면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다면 2시 전까지는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달베이에서 저녁 먹습니다. 달베이 그리고 버스에서 숙소를 예약해야겠죠. 네. 예, 저는 드디어 하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2분이고요. 2시에 딱 맞춰서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등산로의 입구인데요. 요 작은 호수 같은 거, 웅덩이 같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설산 국립공원의 메인 표지를 장식하는 어찌 보면 랜드마크 같은 곳입니다. 드디어 오후 2시 안전하게 3일 동안의 등산을 모두 완료하고 이제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네, 저는 드디어 이란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란에 갔다가 이란에서 타이페이로 갈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란입니다. 일한. 예, 제가 가야 하는 목적지고요. 아까 전에 그 하산을 완료했던 곳에서 여기까지는 거리는 상당합니다. 저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인 줄 알았는데 도저히 만약에 걸어서 왔다면 저는 오늘 타이페이 가지 못했을 겁니다. 걸어서는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내려오다가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했고 운이 좋게도 바로
첫 번째 시도에 바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타이완 시민분을 만나서 3시간 단축하였고 무릎 관절도 지금 다행히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3일 동안 쉬지를 못해서 그런지 저한테 자꾸 달라붙는데요. 굉장히 성가십니다. 지금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기다리겠습니다. 1751번 버스입니다. 예, 제가 저번에 타고 왔던 버스도 1751번 버스인데요. 그 버스가 똑같이 옵니다. 30분 차이로 이란으로 가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이런 제길 멘탈이 흔드는데 제 막차를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예, 막차 시간을 확인했더라면 제가 좀 더 서둘렀을 거고 제 시간 안에 왔을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실수입니다. 오늘 이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히치하이킹을 해보고 싶지만 이란까지 가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근처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 9시 18분 버스라고 하니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